쉬는 시간에 누가 그좀 참고 자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요거는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 GitHub, 저 GitHub 링크 GitHub가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뭔가를 작성하고 싶으면 많은 부분 여기다 작성을 합니다. 이걸 타고 들어오면 요게 나오고요. 파이썬을 제가 그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네.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요 코레이 셰퍼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챗GPT한테 파이썬 그 유튜버 추천하라고 그랬을 때 1등이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처음에는 제가 보기엔 코레이 셰퍼가 제일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좋은 것도 되게 많은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코레이 셰퍼가 제일 좋을 겁니다. 네, 저 강의 노트가 웬만큼 컨시스턴트하게 제가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강의 노트를 따라가면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이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 될 게 파이썬은 OOP다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OOP라는 건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는 건데요. 파이썬 is OOP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파이썬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라고 그럴까요? 데이터 모든 것은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가 뭐냐 그걸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조금 이그젬플을 보면서 해보죠. 여기 조금 복잡하게 써놓긴 했는데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A는 1이고요. B는 2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서 그걸 C에 저장을 해놨고요. C를 프린트했어요. 그럼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돌려보죠. 여기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무시하시고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2가 나오죠? 그죠? 네. 다음에 요게 아까랑 뭐가 달라졌냐면 요게 점이 찍혀 있거든요. 점이 찍혀 있으면 실수예요. 아까 거는 정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인테저라고 부르고요. 위에 써놨죠. 인테저 에디션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점이 안 찍혀 있고요. 여긴 점이 찍혀 있어요.
그 플로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정수형이라고, 한국말로 정수형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실수, 요거는 실수형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더하면 예, 2인데 2하고 2점하고 달라요. 2는 인태저고 2점은 플로트예요. 2.0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컴플렉스는 지나갈게요. 이거 복소수입니다. J라고 표시했는데 이거 복소수예요. 근데 제가 복소수를 거의 안 다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뭐가 나올까요? 요걸 돌리면 A는 1이고 B도 1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서 C에 넣고 C를 프린트했어요. 똑같이. 뭐가 달라졌냐면은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봤던 거는 인테저고요. 두 번째 봤던 건 플로트예요. 요거는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스트링이라는 오브젝트예요.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똑같은 더하기 오퍼레이션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봤던 건 인테저 어디션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봤던 건 플로트 어디션을 한 거고요. 지금 이거는 스트링 어디션을 한 건데 스트링 어디션은 컨캐티네이션이라고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11이 아니고 문자열 11입니다. 그거를 확인시키려면 여기 type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type인지 str 스트링을 의미합니다. string type. 위에 거는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해보세요. 그러면 인테저가 찍히고 float가 찍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어디션을 보고 있는데 그 어디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인테저에 적용했을 때 하고 플로트에 적용했을 때 하고 스트링에 적용했을 때 다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더하기 오퍼레이션이지만. 오케이? 그래서 오브젝트가 뭐냐에 따라서 똑같이 생긴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했지만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불리안이라는 겁니다. true, false. 요거는 불리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리안에다가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2가 나왔어.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 true잖아요. true를 어떻게 한 거냐면 true를 인테저로 바꿔치기를 해줘요. 그걸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true는 1이 되고 false는 0이 돼요. 인테저로 캐스팅을 해서 1로 바꿔치기해서 인테저 오디션이 실행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거는 파이썬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캐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엑스플리시트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 타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불리안이에요. 트루라는 건 타입을 찍어보면 불리안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들어왔네. 그러면 불리안을 인테저로 캐스팅을 해서 인테저 어디션을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똑같은 어디션이라고 해도 어떤 오브젝트에 어디션 오퍼레이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오퍼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거 조금 바꿉시다. 1, 2, 3. 요건 리스트라는 건데 요거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1, 2, 3이 들어가 있고요. 1, 2, 3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더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가 파이썬 맨 처음에 배울 적에 이거 보고 샥을 먹었어요. 네. 왜 샥을 먹었는지 돌려보고 설명을 할게요. 뭐가 나올까요? 1, 2, 3, 1, 2, 3. 네. 1, 2, 3, 1, 2, 3. 저는 2, 4, 6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봐보고 이거는 벡터다. 그러니까 벡터 어디션이면은 2, 4, 6이 나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리스트는 벡터가 아니에요. 리스트는 리스트라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리스트 컨캐티네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투플이라는 겁니다.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투플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1콤마일이 나옵니다. 투플 어디션이 실행이 된 거고요. 자, numpy라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했고요. numpy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하는데 보통 np라고 임포트를 하고요. 아까 거랑 이게 요 numpy array라는 게 없으면 아까 리스트예요. 근데 numpy array라는 걸로 싸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numpy array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numpy array 오브젝트에서 더하기를 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더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더하기 오퍼레이션인데 이거를 인테저에 했는지 스트링에 했는지 리스트에 했는지 numpy array에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디펜드해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그 오브젝트에 어떻게 정의가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셋이에요. 이건 셋이에요. 셋에서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셋에서 더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에러가 나와요. 타입 에러가 나옵니다.
여기 뭐 try except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머지가 셋에서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오케이. 그거를 알려면 요 셋에 dir을 프린트해 보세요. dir은 directory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셋이라는 오브젝트에 정의된 오퍼레이션이 뭐가 있느냐 그거를 directory에 다 담아놨어요. 그 제가 여기 읽어보지는 않을 텐데 이 리스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되려면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찾아보시면 없을 거예요. 셋에. 요게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지정을 어떻게 할 건가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를 지정해 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셋에는 셋에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여기에 요거를 더블 언더 던더라고 보통 불러요. 그게 add가 없죠. end는 있는데 add가 없죠. 그래서 셋에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나만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중에 이해하면 돼요. 저가 정의한 오브젝트예요. 1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를 하면 더하기를 프린트하면 뭐가 프린트가 하면 뭐가 나오냐면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던더헤드를 저가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여기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는데 여기 유튜브 링크 걸어가지고 더하기를 하면 유튜브가 나오게 또 했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데이터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뽑아낸다든가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이거는 파이썬에 정의된 함수들인데 그 함수가 지금 더하기 오퍼레이션만 보고 있는데 이 더하기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내가 어떤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에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없어요. 이렇게?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파이썬에서 정의된 기본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조금 핸들링을 할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나중에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자신만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서 뭐 클래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단지 오퍼레이션이 오브젝트에 디펜드해서 돌아간다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요거 해볼까? 지금 요거는 유튜브가 나오게 돼 있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그거 나올 거예요.
로컬리 돌려야 되나? 이렇게 로컬리 돌려보죠. 문제가 있나? 이거 어떻게 끄지? 아, 왜 안 되지? 될 텐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집에서 돌려보셔. 로컬리 돌리면 돌아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들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는지 볼게요. 지금 요거는 인테저예요. 인테저고요. 여기 타입을 찍어 보면 인티저라고 찍힐 거고요. 요거는 플로트고요. 요건 컴플렉스. 요건 스트링이고요. 스트링은 이렇게 코테이션으로 들어가면 스트링이에요. 컴플렉스는 여기 J입니다. J. 그다음에 요건 불리안, non 이렇게 되고 요거 프린트 쪽 해 보면 클래스가 인테저는 int라고 표현하고요. int, float, complex, string, bool, non-type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들이 쭈르륵 있고 그게 꺽쇠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그죠? 그건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로로 쌓여져 있죠. 요거는 투플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셋이고요. 그 다음에 set을 frozen set이라는 function에다 집어넣으면 frozen set이 되고요. frozen set하고 set하고는 다른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달라요. list하고 tuple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e는 dictionary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A, B, C, D, E 각각의 타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List, tuple, set, dictionary, frozen set은 빼고 생각해보죠. Dictionary 이렇게. 그래서 이 클래스를 보면 list, tuple, dict, set, 그다음에 frozen set. 저거 뭔가 순서를 바꿔치기를 했나 보네요. 그래서 list, tuple, set, frozen set, dic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 얼마가는 요 각각의 요 데이터들이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 각각의 타입마다 가능한 오퍼레이션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요. 그건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오퍼레이션이 있다 선치더라도 오브젝트가 다르면 다르게 비헤이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테저부터 보죠. 인테저가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테니까. 자, 봅시다. 이거는 5가 프린트 되겠죠? 이건 마이너스 10. 이건 1000이고요. 요거는 뭐가 될까요? 5 더하기 3 하면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8은 16이, 28이 16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될 거고요. 아, 제가 트릭 하나를 설명을 할게요.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요것도 1000이에요. 요것도 1000이고 요것도 1000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밑에 거가 읽기가 편해요. 0이 많다 보면은 몇 개인지 몰라요. 오케이. 그다음에 인테저에서 오퍼레이션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 요게 얼마가 나올까요? 9 나누기 2. 예, 네, 요게 파이썬 2하고 3하고 요게 달라요. 파이썬 2에서는 이게 4가 나옵니다. 근데 예, 사람들이 너무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9를 2로 나눴는데 왜 4가 나와야 되냐 컴플레인을 사람들이 엄청 했어요. 파이썬 2에서. 그래서 파이썬 3에서는 이거를 여러분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4점으로 고쳤어요. 파이썬 2에서는 4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파워예요. 9의 2승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 많이 써요. 요게 뭐냐면 9를 2로 나눈 나머지예요. 모듈러스라고 부르는데 9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나요? 1이죠. 네, 네. 1이에요. 네, 요거는 몫이에요. 그래서 요건 4가 됩니다. 요거는 많이 안 쓰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몫이고 요거는 나머지예요. 응? 이게 뭐지? 네, 이게 좀 보다. 요거는
뭐 시간 되면 읽어보셔. 이게 좀 전에 저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파이썬 2에서는 9를 2로 나누면 4를 주는데 C에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아우성이 심하니까 이거를 4.5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order of operation은 이건 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operation 할 적에 수학에서 사용하는 operation이랑 똑같아요. 가로를 쳐주면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가로를 쳐주면 모든 게 깔끔해지고요.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 인테저 이거 아까 목이었죠? 이거 나머지 이게 순서가 빨라요. 파워가 빠르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순서가 헷갈린다. 그러면 가로를 치면 돼요. 가로를 안 치면은 오더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가로 쳐요. 아, 그리고 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맨 마지막에 되고요. 이거는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오퍼레이션이 돼 있죠. 그러면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레벨이 같아요. 순서의 레벨이 같다고요. 그러면 왼쪽부터 오퍼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5로 나눠줘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워가 더 하이어 프레퍼런스가 있어요. 파워가 아까 여기 보면 파워가 2번이에요. 파워가 그래서 5의 제곱을 먼저 해줘요. 5의 제곱을 먼저 해주고 그러면 5,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프레퍼런스가 똑같아요. 그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헷갈리면 가로를 치세요. 그 다음에 built-in function들이 있어요. ABS가 뭐의 약자일까요? 네, 절대값의 약자예요. 그러면은 여기 복잡한 거는 무시하시고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뭐가 나와야죠? 5가 나오겠죠? 이거는 뭘까요? 4의 2승. 요거는 뭘까요? 12. 요거는 5. 요거는 3. 요거는 5. 네. 요거 다 built-in function이에요. 그 다음에 매스라는 모듈이 있거든요. 매스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려면 그걸 가져와야 돼요. 매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가져오려면 그거를 import를 해야 돼요. 그래서 import mass 했고요. 그러면 매스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보면 매스에 플로우라는 게 있고 세일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스퀘어 루트예요. 그래서 플로우하고 세일하고 조금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3.14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플로우 하면은 3이 되고요. 세일 하면 4가 나와요. 플로우는 바닥이죠. 세일하면 천장이죠. 아마 라운드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라운드 해볼까? 라운드. 라운드는 빌트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빌트인에 있네요. 빌트인에 있는데 아마 메스에도 있을 것 같은데. 색깔이 다르네. 여기 색깔이 다르죠? 없나 본데. 돌려보죠. 예, 없네요. 에라 났죠? 라운드는 빌트인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을 하려면 메스 모드에 있는 걸 사용을 하려면 메스라는 걸 임포트를 하고 사용해야 돼요. 예, 저는 메스 모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numpy 모듈을 사용하는데 numpy에 다 펑셔널티가 있는데 아마 numpy는 메스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는 나중에 이렇게. 아, C 파이썬 말고 딴 거 아시는 분 계시나? 뭐 하셔? 예. 네. 아, 거기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얘기를 할게요. 그 C 같은 경우에는 그 배리어블을 사용하기 전에 이 배리어블은 뭐 인테저형이다, 플로트형이다, 그걸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테저형이다 그러면은 그 메모리 사이즈가 지정이 돼요. 그런데 메모리 사이즈가 지정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C 같은 경우에 인테저로 표현할 수 있는 인테저의 리밋이 있어요. 근데 그 파이썬은 리밋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을 표현하는데 하나 또 얘기를 하면 컴퓨터에 저장되는 모든 거는 제로 원으로 표현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했는데 10이 컴퓨터의 상에서는 10이라고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10 같은 경우에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되나? 1, 2, 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10이겠네.
이런 이진수로 정의가 돼요. 그러면 10을 표현하려면 4개의 바이너리 숫자만 필요하겠죠? 그러면 4개 빈만 사용하나? 그래서 지금 이게 10을 몇 개 그 바이너리로 표현할 때 몇 개 빗을 사용했느냐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10만, 이건 10의 100승. 그래서 지금 보면 10은 네 개 빗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1010이었죠? 그죠? 네. 10만, 이거 10만이거든요. 10만은 17개의 01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 10의 100승은 333개의 01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이거는 C에서는 표현이 안 될 겁니다. C에서 인테저 표현하는데, 보통 4바이트를 사용하는 것 같던데, 4바이트면은 예, 아마 이거 표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C랑 달리 파이썬은 인테저를 표현할 때 리밋이 없어요. 인테저 빌트인 펑션들 봅시다. 빌트인 펑션 int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테저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64-3.64 하면 인테저로 바꿔주는데 예를 들어서 3.64다 그러면 그걸 인테저로 바꿔주면 3으로 바꿔줄지 4로 바꿔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64도 마이너스 3으로 바꿔줄지 마이너스 4로 바꿔줄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테스트 해봐야죠. 아, 둘 다 3으로 바꿔주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을 친 거, 이거 라운드는 아니죠. 반올림은 아니죠. 그죠? 반올림은 아니에요. 반올림이었으면 3.64 반올림을 했으면 4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장은 아니죠. 천장 아니죠. 바닥도 아니죠. 이건 뭔가요? 이거를 뭐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3.64고 여기가 마이너스 3.64죠. 여기가 0이죠. 이쪽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이 된 거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이게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반올림한 것도 아니고요. 바닥을 친 것도 아니고 천장을 친 것도 아니에요. 0으로 땡긴 거예요. 0으로. 네, 이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 저가 거의 안 쓰는 기능이라서. 어찌됐든 포인트는 뭐냐면 int라는 함수는 인테저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 스트링이죠? 요거는 스트링입니다. 그러면 요거 스트링이고 요것도 스트링이고 요것도 스트링이고 그런데 여기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20으로 다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 스트링인데 거기다 인테저라는 함수를 작동을 시켰더니 인테저로 바꿔줘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요거는 나중에 합시다. 이거는 조금 헤비한 좀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심플하게 합시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건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을 인테저로 바꿔달라 그러면 이게 10001로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이너리로 인식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진수로 인식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 17이 나왔네.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링인데 스트링을 인테저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하면은 10001로 인터프리트가 될 텐데 아 이게 10진수가 아니고 바이너리로 인식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 요거는 8진수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조금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이너리를 의미합니다. 제로 B 하면 바이너리를 제로 B 하면 바이너리를 의미하고요. 여기 제로 캐피탈 스몰 O 알파벳 스몰 O 그러면 요거는 옥탈 넘버. 옥탈은 8진수예요. 그래서 옥탈 넘버 21은 17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 예, 스트링이 21이 있는데 그걸 인테저에 던져주는데 그냥 던져주면 21로 바꿔져요. 근데 이 21이 10진수가 아니고 8진수다. 그러면 그거를 바꿔준다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거는 헥사데시말이라고 해서 16진수예요. 16진수는 어떻게 되냐면 0, 1, 2, 3 해서 9까지 가고요. A, B, C, D, E, F 해서 이 F가 15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16진수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법이에요. 8진수보다는 16진수 많이 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